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상님 천도로서 행복한 미래를 열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귀일째를 모셔드릴 겁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날 방생 법회, 22일 날 합동 천도를 봉행하겠습니다. 각종 기도 부탁하실 분은 전화 연락 바랍니다. 할TV 설명란 밑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아침 공양을 하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은 새로운 하루, 희망의 하루를 보기 위해서 눈을 떴고, 세수를 한 것은 아주 새로운 오늘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세수를 했고, 아침 공양을 한 것은 바르고 옳은 일을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해내고자 해서 아침 공양을 한 것입니다. 살아보면요, 잘나고 못난 사람, 많이 배우고 못 배운 사람,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 그게 그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왕입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우리의 인연은 깊고 아주 지중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님들의 열애한 방문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전화를 주시고 오셔야지, 그냥 오시면은 여기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못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천도제는 49제를 못 해드렸거나 갑자기 사고사를 했거나 한이 많은 영가, 억울하고 불쌍한 영가들을 극락세계로 이끌어주는 의식입니다. 49제는 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7일마다 7번 제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내생을 받지 않고 49일 동안 중음신으로 머물면서 자신의 업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기간에 유가족들이 공덕을 지어서 영가님을 극락세계로 이끌어드려야 합니다. 중음은 새 생명을 받기 전의 어둠의 세계를 말합니다. 영가는 49일 동안 어둠 속에서 멍하게 떠돌면서 생전의 업력에 이끌려서 새 몸을 받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영가에게 생사가 둘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이승에 대한 집착을 끊고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갈 수 있도록 유족들이 지극정성 공덕을 쌓아주는 것이 49제입니다. 100일째는 사후 100일이 되는 날 제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생일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첫 생일날 영가를 추모하며 올려주는 제를 말을 합니다. 사갑제는 사람이 죽은 후 회갑, 칠순, 팔순날 영가를 추모하며 올리는 제를 말하고, 기제는 조상님과 가족, 친지 영가들에게 제사를 올려드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가족이 죽으면 매우 슬퍼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입장은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며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출발이기에 슬퍼만 하지 말고 더 나은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가도 불생불멸의 참 생명체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므로 조상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상을 잘 천도해 주는 것은 나와 조상님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열고 좋은 운명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육신은 죽어도 불생불멸이기에 영원히 또 다른 삶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수행이 부족해서 부처님처럼 생사를 자유자재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수행을 잘하면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01회 법문에서
물이 얼어 얼음이 되었다 하여 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었기에 물이 얼음이고 얼음이 물이죠. 물이 형태만 바꾸었기 때문에 불멸, 얼음이 어디에서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므로 불생. 그래서 사람도 불생 불멸임을 영가에게 일러주어서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면 조상님들이 편안해지므로 후손들 하는 일이 저절로 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덕을 지으면 조상님과 함께 미래의 나의 운명을 미리 닦는 길이 됩니다. 천도라 사시구제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가 법문입니다. 연가는 법문 한마디에 확연히 깨달은 것입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금강경 4국의 한 구절을 듣고 확 깨달아버렸습니다. 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것은 텅빈 마음, 선악, 시비, 아름답고 추한 거, 좋고 싫은 거, 죄와 복, 부처와 중생, 극락과 지옥 등 모든 분별심과 선입관념을 놓고 허공처럼 텅빈 마음이 되고, 텅빈 마음도 비워버리면 곧 부처의 경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법문 한마디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미래를 확 바꿔놓습니다. 영가에게 삶과 죽음을 초월한 참 생명이 있음을 일러줘야 합니다. 제사 날이 되면 사람이 죽어서 없어진 날이 아닙니다. 영가의 입장에서 보면 새 삶이 시작되는 탄생 기념일입니다. 육신의 옷을 벗고 내생의 옷을 갈아입는 영가에게 경계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산 사람도 그날 그날 상황에 맞게 옷을 갈아입죠. 죽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육신의 옷을 일찍 갈아입거나 100년을 넘겨서 갈아입기도 합니다. 산 사람이 처음부터 잘못된 옷을 입거나 맞는 옷도 함부로 다루면 일찍 다른 옷으로 갈아입게 되죠. 그리고 아끼고 수리해 가면서 입으면 오래 입을 수가 있죠. 육신의 옷도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옷을 언제 갈아입든 문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 당나라에 옹주 운현 지방에 이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불교를 받들고 지극정성으로 집에서도 꾸준하게 수행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 불상을 모시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약 50cm가량 되는 지장보살님을 집에 모셨습니다. 여리한 법당의 하얀 지장보살님을 말합니다. 지장보살님을 집에 모신 뒤부터 집안에 좋은 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지장보살상을 모신 것을 매우 싫어하는 50대 여자 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께서 출타한 틈을 타서 여종은 지장보살 존상을 앞산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부인은 지장보살상이 없자 여종에게 물었으나 전혀 모른다고 딱 잡아 뗐습니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지 못해서 밤이 깊도록 눈물 짓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부른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와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산 숲속에서 밝은 빛이 쫙 품어져 나온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풀숲속으로 갔더니 그곳에 자신이 모셨던 지장보살님이 옆으로 누운 채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부인은 지장보살님을 집으로 모셔와서 울먹이며 정성껏 기도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여종이 갑자기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란 부인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구안을 하자 여종이 부시시 깨어나 통곡을 하면서 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님께서, 아니 용서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그러자 여종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가 조금 전에 말을 탄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정신없이 끌려다니다가 내 팽개쳐졌는데 그곳은 저승이었습니다. 관리가 장부를 펼쳐 읽는데, 대왕이시여, 이 여자는 성상을 내다버린 대죄를 범하였나이다. 마땅히 지옥으로 보내서 큰 고통을 받게 하소서. 그러자 염라 대왕이 판결을 내리려는 순간 스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염라 대왕이 벌떡 일어나 내려와서 공손하게 예를 갖춘 후에 그 스님에게 저에 대한 죄를 자세히 설명을 하자, 스님께서, 이 여인은 내 집에서 일하는 종이요, 비록 나의 형상이 보기 싫다며 내다 버렸지만 나는 저 여인을 버리지 않을 것이요. 대왕은 저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 살려주시오. 그러자 염라 대왕께서, 죄인은 지옥에 떨어져 혹독한 고초를 받아 마땅하오나 보살님 명을 따르겠나이다 하고는, 여봐라, 저 죄인을 즉시 석방하라 하여 저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염라 대왕님께, 저는 제 잘못을 깊이 뉘우쳤으며 불교가 싫다며 지장보살님을 내다버린 죄를 뼈저리게 참회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 꿇어앉아 큰 소리로 나무 지장보살 하고 외치자 명부 죄인들에게 채워졌던 쇠고랑이 모두 풀렸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제 손을 이끌어 염라청을 벗어나는 순간 저는 다시 숨을 내쉬며 살아났습니다. 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며, 여종은 이시 부인 앞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거렸습니다. 부인은 이제 여종이 지장보살상을 내다버린 것을 알았지만 여종을 달래며 지장보살님께 예배드리고 참회하라 하였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나타난 스님이 누구일까요? 지장보살님이십니다. 지장보살님은 워낙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농부처럼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거나 그냥 스님 머리 모양을 하고 오른손에 석장, 왼손에 보주를 가진 것이 일반적인 형상입니다. 지장보살 영험기 한 구절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끝없는 용서와 사랑뿐인 지장보살은 땅을 버텨주는 분이라 하여 지지보살, 묘한 진리의 깃발이라 하여 묘당보살,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끝없다 하여 무변심보살로도 부릅니다. 지장보살은 부처님께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 하지 않겠으며 일체 중생이 모두 제도된 후에 성불하겠다고 다짐하며 큰 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저는 지장보살님의 이 서원을 받들어 지장도량 여량을 창건하였습니다. 지장보살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보살입니다. 지장보살님께 선망조상님을 바로 이끌어 주십사 애원하며 조상님을 천도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나와 조상님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며 서로가 좋은 운명을 닦아가는 길이 됩니다. 미래의 운명을 미리 닦아 놓는 공덕이 됩니다. 지장보살님은 불자들을 너무 따스하고 편안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만약 일반인들이라면 자신의 형상을 혐오하며 내다버린 그 여종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아마도 본때를 보여주고자 가장 엄하고 가장 강한 징벌을 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장보살은 염라 대왕에게 명령하여 여종의 죄를 용서하고 그녀가 깨우치도록 하여 새 삶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종이 나무 지장보살 한 그 한마디에
명부 중생의 쇠고랑이 모두 벗겨진 것입니다. 오늘은 나와 조상님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향해 가는 좋은 운명을 닦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15일 날 방생법회를 하고 22일 날 합동천도를 하고 각종 기도 신청을 받습니다. 미래의 운명을 미리미리 닦으면서 날마다 생산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구독을 누르신 분이 또 누르시면 구독이 내려갑니다. 연세 많은 시청자님들이 많아서 이런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HAL TV 시청 많이 전파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멋진 댓글로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